자, 이곡 잊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목선을 박아야 되잖아요. 목선에 이제 레이스를 달아줄 건데요. 목선하고 밑선에는 그 레이스 드레스를 어떻게 박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커트는요. 이 레이스는요. 스커트를 이렇게 끝단을 딱 정확하게 자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레이스를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저희 드레스 만들 때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사랑씨, 어때요? 이거, 이 디테일 하나 차이가 의상을 완성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끝에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레이스가 이게 딱 이렇게 완벽하게 여기서 맞는 옷처럼 이렇게 박혀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평생 뭐 드레스 디자이너로 살아왔잖아요. 드레스 박는 공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투명실로 이렇게 레이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단에서 이렇게 직조한 것 같이 이렇게 치마 끝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는 거의 레이스하고 전쟁인데요. 수도 없이 레이스를 많이 붙입니다. 다 붙였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이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짜투리 남은 천 가지고 우려가지고 만든 그 디자인이거든요. 끝에서 원단 끝에서 자른 거예요. 네. 이거를 자르려고 할 때는 감이 안 왔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이렇게 선생님의 손길이 닿아가지고 치마 밑단에 레이스를 다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레이스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게 되면 완벽한 레이스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밑단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선이요. 목선을 달아요. 여기는 소매 끝단은 레이스가 직조가 딱 이렇게 끝단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레이스 끝단이 요거를 원래 끝단에다 놓고 이렇게 재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목선은 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목선은 오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이제 레이스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실밥이. 근데 이제 레이스를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아주 목소리 우아해지죠. 그냥 원래 레이스가 없을 때도 그냥 깔끔한 느낌은 났었는데 확실히 달아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마무리된 느낌? 그렇죠. 이렇게 되면 풀어져서 원단이 이상하죠. 완벽하게 마무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는데 이걸 이제 미싱으로 싹 달고 다리미로 한번 다리게 되면 완벽하게 직조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레스 공장의 비밀, 레이스를 박을 땐 투명실로 박는다. 이게 바로 투명실이거든요. 자, 이걸로 박아보겠습니다. 박으실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결 따라 박아주셔야 됩니다. 이 결 따라 이렇게 박을 때는 결에 따라서, 물결 무늬에 따라서 박아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밑단은 다 박았고요. 자, 이제 목선 박겠습니다. 목선은 곡선이 많이 진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 박는 법은 자, 이렇게 곡선에 따라서 박으실 때 조금 박으시고요. 요 밑에 여기 그 노루발을 들어줍니다. 노루발 들어주고, 자, 한 다섯 바늘 박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노루발을 또 이렇게 들어주고요. 이렇게. 자, 노루발 방향이 이제 바뀝니다. 노루발 방향이 바뀔 때, 또 요거를 마찬가지로 다섯 바늘 정도 박으시고, 돌려주시고요. 방향을, 바는 방향으로. 곡선이잖아요. 곡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밖에 미싱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주셔서, 다섯 바늘 박고 또 노루발을 돌려주셔서 반대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노루발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꺾임 선에서는 완전히 모양대로 돌려주시고요. 자, 다섯 바늘 가지고 노루발을 돌려서 제자리로 놓고 자,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를 밑에를 박았잖아요. 그럼 위에가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 두 번을 박아주셔야 됩니다. 목선을 꼭 이렇게 두 번 박으셔야 돼요. 자, 노루발을 들었다 놨다 많이 보이죠?
자, 완성됐습니다. 다리미로 갑니다. 자, 목선은요, 이렇게 잘 다림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선이, 이게 레이스가 이렇게 일자에 된 레이스를 입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전문 용어로. 살아있는 요 부분을 여기 다리미로 평면이 되게, 그, 죽여준다 되죠? 없애준다 되죠? 살아났던 게 싹 죽여져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박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리미 판에다 놓고 입체적으로 잘 닫아주셔야지 목선 부분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선 부분은 꼭 목선 모양에 맞게 딱 해서 다림질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목선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밑단도 다 된 부분은 한 번 더 위에서 이렇게 다려줍니다. 자, 오늘은 안감 꺾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옷이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안감을 꺾으셔야지 안감이 아주 정확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앞선하고 뒷선하고 안감선하고 똑같이 잡아서요. 이렇게 보셔서 그대로 펴서 떨어지는 손에다가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그대로 선에서. 왜냐하면 요 밑에서 이렇게 잘라줄 거거든요. 여기서도 양쪽에서 똑같이 양쪽 겨드랑이 선에서 옆선에서 똑같이 솔길을 맞춰서 자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 똑같이 시접이 떨어지는 부분에다 시침핀을 꽂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뒷지퍼가 똑같이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또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보통은 한 2.5cm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 원단이 레이스 원단이라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원단은 오늘 3cm를 한번 하겠습니다. 3cm 되는 방법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접어서 딱 밑단을 꺾어서 안감이 정확하게 레이스에서 3.5cm가 올라오는 부분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옆선도 마찬가지로 쭉 하셔서 3.5cm 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요 핀은 이제 뽑아주시고요. 핀을 뽑아주시고 저희가 아까 그 표시했던 부분 있잖아요. 표시했던 부분을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안감 꺾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3.5cm를 꺾었어요. 여기 아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표시한 대로 그대로 꺾으시면 돼요. 이게 안감 꺾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 선이 표시된 데를 그대로 이렇게 꺾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5cm를 남기시고 자르시면 돼요. 3.5cm를 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cm 정도 되게 꺾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cm를 곱게 예쁘게 꺾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0.1cm 간격으로 미싱만 쫙 박아주시면 스커트 안감이나 그리고 원피스 안감, 코트 안감 다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안감 꺾기를 안감 기장 맞추고 안감 꺾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머나 짜잔 사랑씨 다 완성이 됐어요. 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 완성 다림질 꼭 가셔야 됩니다. 자 완성 다림질 이렇게 해서 꼭 이 밑 한 번씩 더 전체적으로 꼭 집에서 만드시더라도요 완성적으로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림질을 다 해주셔야지 옷이 예쁜 옷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다 끝난 거는 아니고요. 꼭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이 드레스가 등이 굉장히 많이 파졌기 때문에
이런 브래지어를 아예 만들어서 옷 속에다가 달아줍니다. 드레스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안감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감이 비치잖아. 이 색깔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요 원단을 바이어스로 잘라서 이렇게 앞뒤로 싸준 겁니다. 요거 브래지어를 만들었어요. 자, 브래지어를 만들면 요게 동대문시장 가면 그 캡을 팔아요. 수영복 캡 같은 거 사서 이렇게 안감으로 싸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달 때는 어디에다 다냐 하면은 요게고 이제 원단하고 안감하고 사이에 바스트 포인트 사이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뒤집어서 여기가 지금 바스트 포인트잖아요. 바스트 포인트에 딱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달아줄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수작업으로 필러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가 않고 고정이 될 수 있게끔만 이게 손 작업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